이작 시. G7 한 번 더 마지막 마디 C코드 그런 슬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5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울림의 노래 장문 너머 어렴풋이 옛생각이 나겠지요 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C코드 그리고 G7 그리고 F 그리고 E7 A마이너 네, 코드는 아주 쉬운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원곡을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 C코드다 그러면 5짠 6짠 이렇게 치면서 언뜻 생각하기에 이건 트로트 리듬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트로트 리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 코드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A 마이너다 그러면 요게 트로트 리듬이고 이 곡에서는 치는 건 비슷한데 컨트리 리듬이에요. C코드에서 5짠 6짠 하면서 원래는 궁따라 궁궁따 궁따라 궁궁따 이렇게 칠 걸 리듬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치고 있어요. C코드 잡고 근음과 5번 줄 근음이고 6번 줄 서브 베이스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이스와 서브 베이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쳐주시면 좋고 요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음부를 이런 식으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코드에서 베이스와 서브 베이스는 1도와 5도예요. 그래서 C코드 같은 경우는 도와 솔, 도, 솔, 도, 솔 이런 식으로 되고 G7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솔과 레입니다. 6번 줄, 4번 줄 자, 요거 G7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는데 뭐 하다가 잘못 쳐서 5번 줄 쳐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리고 F코드에서는 파와 도 6번 줄 5번 줄 그리고 E7에서는 6번 줄 5번 줄 네. B와 C 그리고 A마이너는 라와 미 네. 5번 줄 6번 줄 이렇게 됩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피크로 5단 6단 이렇게 치는 연주를 보통 컴비네이션 피킹이라고 합니다. 뭐 피자에도 여러 가지 섞어 놓은 게 컴비네이션 피자 있죠. 그래서 피킹과 리듬 스트로크가 섞여 있다. 그래서 컴비네이션 피킹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곡에 나오는 리듬인데 이렇게 연주하면 또 연주하면서 조금 뭐랄까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원곡에서는 기타로만 연주되는 게 아니고 다른 드럼이나 베이스 같은 다른 악기가 있는데 기타 하나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치면 조금 지루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트리 리듬 궁 따라 다라 따라 궁 따라 다라 다라 요걸로 연주를 하셔도 됩니다. C코드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곡은 악보를 보시면 2분의 2 박자예요. C 표시에 짝대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2분의 2 박자이고 2분의 2 박자 같은 경우는 악보에 나와 있는 4분 음표 우리가 흔히 따안 이렇게 읽는 4분 음표가 8분 음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박자짜리가 4분 음표 일반적인 곡의 4분 음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곡에서 방금 궁따 궁따 이게 한 마디예요. 그리고 궁따 궁따 요게 두 번째 마디 네, 이런 식으로 리듬 패턴 하나가 두 마디에 걸쳐서 연주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죠. 높은 음자리 옆에 C 써져 있고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죠. 이게 2분의 2박자라는 뜻이고, 2분의 2박자라는 건 2분 음표가 기준박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건 4분의 4박자죠. 4분 음표를 기준음표로 해서 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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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안. 요렇게 4분 음표 4개가 연주되는데, 2분의 2박자는 2분 음표가 따안,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2분 음표가 한 마디에 2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전주 부분과 간주 부분은 원래 하모니카로 연주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기타 솔로로 살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 첫 번째 코드 C 코드. 여기서 5단, 6단, 5단, 6단. 네. 제 오른손 자세히 보시면 5 치러 갈 때, 오른손 중지 약지 정도로 1번 줄 잡아줘요. 이렇게 잡으면서, 네. 이렇게 하면, 줄 간격이 어느 정도 느껴지죠? 5단, 6단, 5. 이런 식으로 잡고, 네. 여러분들도 그냥 이걸 손을 허공에다 띄워둔 채로 5, 6 찾으러 가려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5, 단, 6, 단.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G7, G7을 6단, 4단, 6단, 4단, 그리고 두 마디 더. 한 다음에 C 코드에서 5, 단, 6단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베이스로 나왔죠. 도솔라시. 하고 아래 줄 아홉 번째 마디 C 코드 그런 슬픈 여기로 넘어갑니다. 전주 부분부터 노래 들어오는 부분까지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시작 C G7 한번더 마지막 마디 C 코드 아이고, 5번 줄 쳤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여기 아홉 번째 마디부터 노래가 시작되죠. 약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다가 5, 6 쳐야 되는데 줄이 약간 뭐 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이때 당황하지 말고 리듬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 잊지마.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코드에 레, 미 나와 있는데 요게 베이스 런이에요. 레, 미. 파 하면서 아랫줄 25마디 F로 가는데, 파, F에서는 여기 칠 필요 없이 그냥 F 잡으면서 6번 줄,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C 코드부터 F 코드 들어가는 부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17번째 마디 있는 줄, 가운데 부분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G7부터 들어가 볼게요. 시작,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41마디 맨 끝에 보시면 레, 미 나와 있죠. 아까는 레, 미, 파 치면서 F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레, 미, 아랫줄 E7 레, 미, 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 마디 C 코드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나면 들러 이렇게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C 코드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요. 생각나면 들러봐요. 이렇게 됩니다. 이 줄에서도 맨 마지막에 솔파 나와 있죠. 솔파 치고 아랫줄 E7 아직도 흘러나오는. 네, 여기 찻집 G7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아직도 흘러나오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G7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아직도 흘러나오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맨 마지막에 노래는 내 향기겠지요. G7까지 친 다음에 맨 마지막 마디에 솔파 미레 나왔죠. 여기는 3번 줄 솔부터 한 다음에 아랫줄 65마디 C 코드 그런 슬픈 눈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G7부터 시작. 이렇게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G7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 끝나가는 부분 89마디 와보시면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잊혀지진 않을 네, C코드에서 5단, 6단 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마디 짠! 이렇게 됩니다. 89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아,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리 리듬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그런 슬픈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베이스를 해볼까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아마 컨트리 리듬 같은 경우는 손의 움직임이 많죠. 많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베이스 런, 레, 미나 아랫줄 쭉 내려와서 41마디 여기도 레, 미 또는 E7에서 아랫줄 49마디 맨 마지막 솔, 파. 요 부분 베이스 런 넣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해 보시고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컨트리 리듬으로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베이스로 넣다가 리듬이 삐끗하는 것보다는 안정된 리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나가는 게더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이 곡의 전주 간주 기타 솔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원곡에서는 하모니카로 연주됐는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타 멜로디랑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아요. 자, 이 곡은 지금 C키로 연습하고 있죠. 그래서 개방현의 미파솔, 5프렛의 라시도, 그리고 12프렛의 다시 미파솔 블럭이 옵니다. 라시도 블럭 먼저 연습해 볼게요. 시작. 라시도레 미파솔 라시도레 미파솔 라시도 이렇게 되고 이게 전주 부분에서는 라시도 블럭으로 할 거고 간주 부분에서는 12프렛 미파솔 블럭에서 할 거예요. 12프렛 미파솔 블럭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미파솔 라시도 레 미파솔 라시도 레 미파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여기 시도 레 미파솔 이쪽 음만 쓸 겁니다. 자 전주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라시도 블럭에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셋, 넷. 네, 여기 뭐 베이스런 부분은 그냥 리듬 기타가 해도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둘,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주 부분 보시면 81마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4분 쉼표 그리고 뭐 4분 음표 나와 있지만 요거를 8분 쉼표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쿵 요렇게 들어갑니다. 반 박자 쉬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그리고 이어지는 G7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도도렐레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베이스런입니다. C 코드에서 하고 E7 코드로 E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도도렐레 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 연습해 볼게요. E 들어갈 때는 그냥 6번 줄 치면 됩니다. 바로 앞 C 코드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산울림의 노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베이스런이 있어서 조금 까다롭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노래 시작하는 부분에서만 그런 슬픈 눈을 요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 곡 중간에 나와 있는 베이스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컨비네이션 피킹 하면서 이제 얼터드 베이스라고 하죠. 베이스를 5단, 6단 왔다 갔다 하는 걸 얼터드 베이스라고 하는데, 얼터드 베이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정도로만 연주를 하셔도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잘 연습하셔서 재밌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